Dear Asian Table Tennis friends, my name is Sungmin Liu, Olympic champion of 2004 Athens, and currently president of Korean Table Tennis Association. First of all, I hope you are doing well and stay safe and healthy during COVID-19 pandemic. Asian Table Tennis Union, Aim for the Stars, and Korean Table Tennis Association are happy to bring some excellent coaching video to help keep your national associations, coaches, players motivated during this difficult time. I look forward to seeing all of you at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in Busan, Korea. Hello, table tennis friend. This is Coach Lee from South Korea. I'm the former hopeless and under 15 Korean national team coach. Together with Asian Table Tennis Union, Aim for the Stars project will present different skills for you each week to keep you motivated during this COVID-19 crisis. Today's motivation is Jo Dae-sung. He is a really talented and promising young player in Korea. I have watched him since he was 10. Jo Dae-sung is famous for powerful forehand topspin and his table tennis sense. Today, he will demonstrate service receive. As you see on the screen, Jo Dae-sung is gonna talk about these topics. It's gonna be really interesting because Jo Dae-sung also talked about his unique understanding of this skill. Reading the spin on the ball is crucial for good receive skill. If you have good receive skills, you can take an advantage in the rally. So please pay attention. I hope you can find your answer.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고등학교 소속인 국가대표 조대성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리시브입니다. 제가 시합 때 많이 쓰는 화쪽 리시브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커트성 서비스를 넣으면 제가 스톰 리시브를 많이 사용하는데 상대방이 좀 회전성이 많이 섞인다 싶으면 이제 치키타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이제 라켓이랑 이제 몸이랑 많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지금 박자가 또 너무 늦춰지면 짧게 가는 리시브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랑 같이 들어갔다가 이제 공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게 앞에서 따닥 맞아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몸이 딸려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박자가 좀이라도 늦는 경우에는 상대방 변화를 타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위치로 공이 안 가기 때문에 좀 박자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이 발을 좀 깊게 넣어야 저 라켓이랑 몸이랑 가장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왼발을 가장 많이 넣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제 가깝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몸과 라켓이 최대한 이렇게 붙어서 네, 들어가게. 좀 너클성 올 때랑 커트성 올 때랑 좀 틀린데 저 너클성 먼저 올 때는 이제 각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고요. 그리고 커트성은 바로 눕히는 편인데 저는 이제 시합을 할 때 너클성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커트성 오면 이렇게 바꾸는 편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리시브 좀 순간에 저는 좀 공을 맞출 때 좀 이쪽에 맞아 앞쪽에 많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엄지손가락 쪽에 많이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쪽에 이제 팔로만 네 너무 이제 손목을 쓰게 되면 이제 잘 들어갈 때는 엄청 잘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타버리면 변화를 많이 타가지고 백쪽으로 올 때 제가 리시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치키타 기술인데요. 회전을 걸어서 이제 넘기는 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제 공을 이제 어떻게 이제 올려 치는 그런 이제
궤적 같은 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공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조절을 한 다음에 팔꿈치는 저는 이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얘가 좀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얘가 들려야 손목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팔꿈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이제 손목이 좀 많이 들어가야 아무래도 이제 공을 회전시키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손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립은 평상시 잡는 거에 좀 빼서 잡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손목 사용에 좀 유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리게 하려면 좀 빼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공을 좀 안전하게 보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커트송 서비스가 왔을 때는 이제 라켓 면에 맞는 것보다는 이제 공에 어디를 맞추는가에 저는 중심을 두는데요. 저는 최대한 공에 좀 밑에 부분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옆으로 쳐서 돌리기 때문에 지금 공에 따라서 이제 거의 다 회전성 서비스가 오거나 제가 좀 끝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저는 공의 윗부분을 쳐서 치키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다가 백쪽으로 올 때는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왼발이 들어가서 치키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쪽으로 왔을 때는 한번 왔다가 얘가 한번 더 들어가가지고 치키타를 네. 두 번 다 왼발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들어가는 편이고 백쪽에 왔을 때는 그냥 바로 왼발만 들어가서 한 번 갔다가 이렇게 오면 여기 사이드로 오면 어차피 한 번 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짧게 빠지면 여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시브는 좀 감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복 훈련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공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자기도 컨트롤 생각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 이제 서비스 구질을 보는 거 먼저 이제 연습을 하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인다 싶으면 이제 그거에 따른 감각 연습을 또 많이 익히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대방이랑 이제 심리전하는 부분도 있고 대충 이제 상대방의 서브 넣기 전에 습관 같은 것도 이런 좀 세심하게 잘 보면 그런 걸로 어느 정도 대충 생각을 하고 리시브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보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임팩트 순간보다는 좀 공에 저한테 오는 공을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커트 서비스랑 너클성 서비스만 좀 이제 스톱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회전성 서비스가 들어오면 저는 이제 핫플릭 기술이나 이제 돌아서 치키타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회전성 서비스가 들어오면 이제 스톱을 놓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많이 해서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Enjoyed Zhou Daesung presenting the service receive. His concept of receive are reading the spin, directions, and attacking first. As I mentioned in the past videos, anticipation is really important. For your receive, reading the spin and the direction is your crucial ability. If you cannot read the spin, you cannot make the right decision.
So focus on reading the spin and direction first. Zhou Daesung also gave you some training points like fast footwork, focusing on where to hit, mental strength, reparative training, racket angle, loose grip, and catching the opponent's habit. Among these training points, I think you need fast footwork to gain enough time for perfect contact point, and also reparative training to make your receive safe and effective. There is a really interesting point. When Daesung receives a service, he focuses on where to contact the ball. I know most of you focus on this contact, but Daesung has a different perspective. It's important to find new concepts. The final goal is to have a better receive sense and right decision. In Korea, we usually think receive is kind of a sense. To increase your receive sense, reparative training is very effective. And also, you need to play against many different style players. To make the right decision, you need to read the spin and direction. If you are good at reading these things, you can make the right decision and take an advantage in the rally. I also want to highlight that when you receive a service, please be active, not passive. Even though you have good receive skills, if you are passive, you cannot use good receive skills. So please be active and have confidence. Being active will make you aggressive on the table and take an advantage in the rally.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please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r better still,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Okay? Then good luck with your training.